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준아야 찾아먹어야지. 네. 언제까지 떠돌기 바래. 아니 자, 이쪽에서 자꾸 자르니까 그러잖아. 뭘 잘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맨날 방에서 나와야 돼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아, 이 가요 대제전이거든요. 이건 저 예 네.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아, 청팀 백팀 대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2007년도가 네.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무엇보다 우리 네. 하의 이 새의 키가 커졌으면 그 바람처럼 정말 네. 모두의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멋진 새해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듣고 싶어요. 네. 네. 저의 꿈은요. 네. 아, 우리 MBC의 모든 프로그램이 최고의 시청률을 네. 자랑하기를 바라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머리 나는 거잖아요. 머리 나는 거. 저요? 네. 저는요. 네. 유재석 죽이는 거예요. 아, 예. 어떻게 소원을 소원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이제 4라운드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네. 오케이. 이분들은 지금 30년 동안 라이벌이시라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봐 보십시오. 우리 네. 청팀이 무조건 승리해요. 네. 무조건 대단해요. 이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를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순서만큼은 저희 100팀의 승산이 있다고 네. 확실히 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카트 넘어왔어. 카트. 좋습니다. 왔다, 왔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세계 대 격돌 4라운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 보시오. 형님 화이팅! 진아 형님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언제 봐도 이 그 송대관 씨하고 네. 태진아 씨의 이 두 분의 이 관계는 야, 이 용호상박이에요. 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송대관 씨가 나가시는 곳을 못 찾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시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제 옆으로 오셔갖고 생방송 위험이죠. 예, 오, 깜짝.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이미 저분들은요. 저는 예전에 너무 걱정을 했던 게 정말 싸우시는 게 아닌가, 네. 사이가 안 좋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멋진 무대를 보니까 또. 그럼요. 두 분이 네, 걱정이 또 사라졌어요. 뭐 우정도 대단하시고 친하시기 네. 때문에 네, 저렇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박명수 씨. 네네. 네, 뭐 하실 얘기가 또 있으세요? 2인자로 오래 남으려고요. 예, 박명수 씨가요? 아니, 대본대로 하고 있는데. 아, 예. 속마음은 2인자가 아니잖아요. 2인자로 오래 남으려고요를 해야 되는데요. 네. 윤은혜 씨가 건너뛰어가지고. 예예예. 예. 미안합니다. 저는 말씀 안 하시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점점 호흡이 맞아가고 있고요. 아주 좋아요, 형님. 아. 하모니가 맞아. 잠깐만요. 예. 아, 덥네요, 굉장히. 안에 열기가. 열기가 뜨거워, 열기가 뜨거워. 대본 대본 있는데요. 실내 그 무대 분위기가 뜨거운 것이 아니고 아니, 그냥 박명수 씨가 뜨거우시다고요. 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니, 대본으로. 아, 예. 아까 하래매 그렇게 아, 예. 애들 쳤다고 막. 아니, 유재석 씨가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대사 한마디 있는 것도 지금 못했어요. 아,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형님. 네. 그게 네. 이제 이게 원래 일부러 승부를 안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제가 네.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네. 오늘 네. 이게 시트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대사 날 놓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렇고 우리 갑자기 하라고 형들이 안 보인대요, 형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박명수 씨, 정준하 씨, 노우조 씨, 윤은 씨 다 있는데 우리 저 하하 씨하고 정영돈 씨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야, 변수가 많어. 생방송으로요. 네. 네. MBC 드림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끄럽군요. 근데 저는요.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요? 또 2007년도가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뿌듯한 일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뿌듯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무한도전이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게 그러네요. 가장 또 뿌듯하고 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어떻습니까? 네. 윤은혜 씨는 뭐가 제일 뿌듯하셨어요? 저는요 올 한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네.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무 좋으신 분들과 같이 MC를 볼 수 있게 돼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뭐 네. 정중앙 씨는요? 정중앙 씨는 질문을 다 주셔서 또 카트가 네. 넘어오네. 네. 네. 저도 뭐 올 한 해 뭐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무한도전 여러분들한테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예. 결국에 또 대상까지 받게 해서 너무 큰 영광이었죠. 예. 네. 무한도전 좋아요? 하이킥이 좋아요? 이제 하이킥 없어졌잖아요. 무한도전. 그럼 하하 씨는요? 예, 우리 하하 씨는요? 저 또한 그 마지막에 사실은 그 우리 대상 탔잖아요. 예. 그게 사실 너무나 예, 너무 감격스럽고 또 죄송스럽고 예. 아니에요. 네, 뿌듯했습니다. 올 한해 진짜 너무 많은 웃음을 주셔갖고 저도 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받으신 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영돈 씨는 어떤 일이 2007년 한해 가장 뿌듯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2007년 당황한다. 전에 말이죠. 네. 우리 무한도전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 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대상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했잖아요, 좀 전에 다 했던 얘기. 이게 마지막을 이렇게 윤은혜 씨와 함께 그것도 윤은혜 씨. 한 얘긴데 미처 준비를 못했군요. 예예예. 예. 네. 좋습니다. 정영돈 씨가 그 저희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가 정영돈 씨를 계속 누군가는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예.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박명수 씨. 저는
저한테는 뭐 안 물어봅니까? 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아니 또 우리 또 윤은혜 씨한테 건방진 커피 프린스. 그럼 건방진 커피 프린스. 보라네 가장 없어. 네. 왜 보통 치는 거야? 오. 자. 오~ 그렇죠. 야, 윤은혜 씨 피는 아직까지 버라이어티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제7의 멤버로 윤은혜 씨도 예, 저희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좋죠, 우리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솔직히 은찬이었을 때 너무 나오고 싶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네. 저 초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또 은찬 씨일 때 박명수 씨 별명이 반찬이었어요. 박반찬 씨가 네. 커피를 좀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 프린스. 네, 커피 프린스. 네. 1호점이었죠. 박반찬. 네. 제가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예. 코피 프린스. 네, 알겠습니다. 받아줘. 네. 어, 이건 못 받겠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그 청백팀 결과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네. 결과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두렵지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청팀 백팀입니다. 아, 야, 거의 지금 거의 청팀 많이 쫓아왔어요, 우리가. 네, 비슷해졌어요. 백팀이 많이 쫓아왔네요. 네, 정말 네. 박빙인데요.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이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주신 모습을 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도 뭐 2부가 또 지금 뭐 조금 전에 시작이 됐지만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1588-6912번으로 청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청팀, 백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백팀을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2부 첫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굉장히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두 여자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아, 조용. 예. 자, 우리 백팀에서는 나도 백팀이에요. 네. 그렇죠. 양파 씨가 정말 섹시하면서도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아한 무대. 예. 저희 청팀은 말입니다. 청팀은요? 우리 장윤정 씨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래 자빠질 만한 네. 마술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술쇼? 자, 근데 홍철이 어디 간 거지? 농철 씨 어디 갔나요? 홍철아! 농철! 농철 씨 어디 계세요? 홍철! 좋아! 2007년 지금 다 갑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또 양파 씨하고 장윤정 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양파 씨 좀 이리 모셔볼까요? 이야, 대단하네요. 야, 야, 오케스트라. 참화하다, 참화. 백팀 양파 짱! 야, 우리 백팀과 청팀. 대표하는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우리 팀. 맞죠? 우리 팀 일로 와요, 우리 팀. 우리 양파 씨 보셨죠? 네. 어우, 이 정도는 돼야죠, 오케스트라 맞죠? 소름이 짱! 잠시만요, 잘 보세요. 우리 동철 씨 랩하는 거 맞죠? 박제로 치는 거. 대박이잖아요. 아,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굉장한 퍼포먼스니까. 근데 저는요, 너무 신기했던 게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거 신기했어요. 한 세 벌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씨, 안 돼요. 네, 알려주시면 투표가 더 올라갈 텐데. 아, 노홍철 씨가 같이 네. 애써주셔서, 네, 노홍철 씨가. 마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가르쳐드리면 뒤에 네. 찍찍이 붙여서 안 될까요? 막 올라가는 거야. 조금 전에 저 윤은혜 씨하고 우리 장윤정 씨가 마이크로 건배를 하신 거 보셨어요? 예예예 맞습니다. 부직 소리가 났지만 예, 예, 예. 어이 건배를 저희 한 번씩 갈까요? 예. 좋은 날이잖아요 아니, 형님. 일단 저 우리 저 장윤정 씨의 공연도 잘 봤죠. 우리 또 양파 씨의 무대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아 멋있었죠. 좋아해요. 아 맞죠. 우리 어떻습니까? 2007년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 양파 씨도 우리 뭐 한마디 좀 뭐 어떤 뿌듯했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 2007년 한 해. 아 제가 오랜 공백 끝에 네. 다시 컴백을 했는데 네.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무대가 너무 익숙해져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한 해였어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뭐 장윤정 씨도 그렇고 우리 또 양파 씨 오늘 멋진 무대 잘 봤고요. 네, 두 분 아, 네, 일단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양파 짱! 양파 짱! 장윤정! 네, 근데요 네. 정말 지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요 네. 2007년도가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제 2007년이 네. 정말 정확하게 4분 여기 네. 시계가 있는데 8초 네, 네 4분 8초가 남았어요 우리 노홍철 씨 하시는 이제 드디어 서른이 되시고 아닙니다 저 마구로 계산해요 마구로 큰형님 박명수 씨는 39 모래기예요 그거를 저희 무한도전이 마지막으로 30대를 같이 보내는 안돼 2008년입니다 2008년 네. 네. 와, 일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정확하게 2007년 이제 3분 47초가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한번 현장으로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해 이제 타종이 올리니까 네. 이 현장을 연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현장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네. 네.